안녕하세요.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운동을 지도하다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엉덩이가 정말 형편없는 분들을 많이 마주하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형편없다는 표현은 엉덩이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걷거나 뛰는 경우가 적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이 많은 현대인의 특성상 엉덩이가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인 것 같네요. 저 역시도 하루 종일 앉아있었던 고교 시절, 학부생 시절, 취준생 시절 엉덩이가 안 좋아진 건 물론이고 허리와 무릎까지 통증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더라도 하체 운동 강도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20대 초반 시절 벤치프레스 100kg를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중량을 들었었던 걸 보면 제 하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엉덩이와 하체 강화에 특히 더 힘을 썼고 그 결과 하체에 걸맞는 상체의 발달도 같이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피지크 선수들은 하체 운동을 하지 않거나 좀 덜 신경 써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피지크 선수라고 해서 하체 운동을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하체 강화에 실패했었다면 오늘날의 제 피지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룰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피지크 선수들도 하체 그리고 특히 엉덩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시청하시는 일반 시청자분이나 피지크 선수 또는 보디빌더를 꿈꾸는 시청자분들께 내 엉덩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작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없는 엉덩이 신호 첫 번째, 스쿼트나 런지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심하게 모이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은 안쪽 허벅지인 내전근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반대쪽 중둔근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발목을 자주 삐거나 한 발로 서 있기 어려운 사람. 중둔근은 한 발로 서 있을 때 땅을 디디고 있는 다리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발로 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걷기 동작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발목을 자주 삔다는 것은 중둔근이 약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발로 균형 잡는 연습을 통해서 안정성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 원레그 데드리프트, 피스톨 스쿼트 같은 동작을 연습하시면 기능적인 향상을 통해 좀 더 고강도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둔근은 근비대성 훈련보다는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세 번째, 골반이 전방으로 과하게 경사되어 있는 사람. 인스타그램 엉짝녀들이 자주 하는 이 자세, 알고 보면 엉덩이와 허리를 망치는 자세라고 척추건강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골반이 과도하게 전방 경사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퇴사두근과 장요근, 즉 앞벅지 근육이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햄스트링과 엉덩이, 즉 뒷허벅지와 복근을 포함한 코어 근육이 약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등, 특히 광배근이 타이트합니다. 보통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만들어내는 불균형인데요. 느슨해진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 운동하지도 않으면 몸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엉덩이와 복근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핵심 근육이기 때문에 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히 근비대적인 동작도 나쁘진 않지만 엉덩이가 힘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인지시키고 파워를 출력하거나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트레이닝을 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신호에 모두 해당되어 자신의 엉덩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매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운동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 전에 우선 자가근막 이완 도구, 폼롤러나 라크로스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엉덩이와 햄스트링, 등, 앞허벅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관절 굴곡근을 스트레칭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등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숙련도가 낮은 초보자들은 대부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유연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 전에 반드시 그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이란 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까운 지도자분들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으시고 운동까지 배워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